오늘 주요 치료비 끝판왕에 대해서 핵심 정보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11월 11일 빼빼도인 날, 예, 빼빼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일단은 빼빼로 데인 날, 지금 출시 첫날부터 난리난 훈국 화재의 비례형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저번주 금요일날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올려드리면서 정말 많은 설계사, 정말 많은 구독자, 계약자, 시청자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저 보호망 믿고 맡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품이죠. 우리가 훈국 화재,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전에 급여, 비급여 모든 치료, 밥값, 식대, 입원료, 진찰료, 뭐 방사선, 주사료, 그 다음에 TV 수신료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비급여의 모든 치료를 빨리 없애라고 해서 당장 없애고 나서 지금 현재는 급여는 모든 치료, 비급여는 약방수만 보장이 되지만 그래도 약방수 외에 항암 호르몬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액형 비례형 정말 넘사벽으로 매우 매우 좋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대 주요 치료비 끝판왕, 자, 주요 치료비 끝판왕,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 그 다음에 2대 주요 치료비 비례형,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저 보호망이 금요일날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 국내 유일하게 KB손해보험과 더불어서 약방수 외에도 일단 항암 호르몬도 보장이 되고 정액형에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갑기경제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여기서 이런 비례형으로 정액형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 추천해 드리고 있고 가입도 하고 있어요. 타사 같은 경우는 정액형이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갑기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요. 훈구가지 같은 경우는 정액형에 갑기경제가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친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장점이에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례형 같은 경우 타사 같은 경우는 급여나 비급여 이 모두가 약방수만 되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항암 암수술 이 세 가지 줄임말로 약방수만 보장이 되지만 이 훈국화재 같은 경우는 급여가 많은 분들이 보장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급여 부분은 모든 치료에 대해서 밥값, 식대료, 수신료, 그 다음에 뭐 진찰료, 입원비 모두 다 급여 부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인실 아닌 이상은 거의 다 이제 2인실, 3인실, 4인실 이 모두가 급여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비급여는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암 수술만 보장이 되지만 그래도 타사보다는 좀 더 보장이 좋기 때문에 미친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요 치료비 끝판왕 한번 내용을 저 보호망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훈구가제는 타사, KB, 그 다음에 메리츠, DB, 삼성화재보다 유일하게 호르몬 치료가 정액형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KB손해보험도 가능해요. 하지만 타사 모든 보험사는 안 됩니다. 에이, 이거 호르몬 뭐가 보장이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남성분들은 전립선암, 여성분들은 유방암, 유방암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부동의 1위예요. 암 수술하고 유방 절제하고 다시 복원하고 타목시펜이라는 약을 5년에서 10년간 복용을 하는데요. 병원비는 6개월치가 5만원, 6만원밖에 안 돼요. 산정특례 혜택을 받고 95%가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5%만 병원비가 내다 보니까 거의 5만원, 6만원. 일단 병원비 자체로는 얼마 안 되지만 정액형 내가 2천만원, 3천만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매년 약을 복용하고 처방받을 때마다 2천만원, 3천만원이 10년간 몇 년이요?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전에 훈구가재 금융감독원 때문에 절판에서 가입 못하신 분들, 저 보험한테 없어진 다음날, 다다음날, 다다다다 다음날, 일주일까지 정말 가입 못하셔가지고 많이 아쉬웠던 분들, 저 보험왕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훈구가재, 예, 쌍용화재, 더블 드래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금요일에서부터 일단은 예, 신상품이 광고하기 시작했고요. 오늘이죠. 아주 딱 아뜨거. 네, 아주 따끈따끈하게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를 맞이해서 지금 현재 비례어 암 주요 치료비 2대 주요 치료비 비례어. 하지만 2대 주요 치료비는 메르츠, KB 아니면은 DB 손해보험의 순환계보다는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2대 주요 치료비는 그닥 저 보험왕이 추천을 안 해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 비례형은 타사보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저 보험왕이 좋은 상품들만 적극 추천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 보험왕이 뭐라고 했죠? 훈구가재 호르몬이 KB와 동일하게 보장이 되지만 타사는 안 된다. 최대 보장은 약 3억 원, KB는 2억 원, 곧 타사는 2억 원이지만 호르몬이 보장이 안 되니까 큰 메리트가 없어요. 한화생명 쩝쩝 박사님 별 메리트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정액형 일반암 같은 경우는 3천까지 정액형이 되지만 KB 손해보험, 메리츠, DB 손해보험, 삼성화재는 2천만 원. 하지만 호르몬이 안 되다 보니까 다 탈락이에요. 그리고 정액형의 유사함은 갑기, 경제 네 가지가 훈구과제는 모두 다 보장이 돼요. 하지만 정말 죄송하게도 KB, 메리츠, DB 그리고 삼성화재는 갑기,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만 되기 때문에 별 큰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 자, 유사함도 보면 갑기, 경제 훈구과제는 다 되죠. 훈구과제는. 하지만 타사는 다 갑기만 돼요. 우리가 많이 걸리는 제자리암, 경계순종장 다 보장이 안 돼요. 안고 없는 찐빵, 팬티 없는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없는 팬티, 팬티 없는 고무줄. 아, 헷갈리네요. 어쨌든 간에 실속이 없다는 겁니다. 자, 보장 가능한 병원은 정액형은 병원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의원, 요양병원, 뭐 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 일반 의원도 보장이 다 돼요. 그 최대 보장 기간은 10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모든 병원 구분 없이 모든 보장이 되지만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또한 약방수만 되기 때문에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그리고 암 수술 혹은 호르몬 치료는 일반 동네 병원에서는 안 해요. 거의 다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병원은 솔직히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 내용, 혜택, 보장 범위, 보장 한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넘사벽이에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죠. 물론 삼성화재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비싸지만 타사보다는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여행 유튜버님, 호르몬 보장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맞습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 보험왕 아주 자신있게 정액형, 비례형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